질의해 주십시오. 네, 장관님. 그 변경 노선 강상면이요. 그거 제안한 용역사가 동해종합기술공사 이제 이 회사인 거죠? 지금 문제되고 있는. 맞아요. 네. 지금 장관님과 여당 의원님들의 일관된 주장이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대해서 국토부나 도로공사는 일체 지시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 그리고 이 용역사가 아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이 종점안을 검토해서 제안했다. 그거인 거죠, 장관님. 지시한 적이 역시 있습니까? 역시 언어의 문제가 있는데요. 아니, 언어 문제가 아니라 계속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 용역사가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이 안을 제안한 거 아니에요? 조금 설명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이게 언제부터 거론이 됐냐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2008년, 10년 이때 대우건설안을 얘기를 했더니 아니, 2018년인가 그 10년인가 이런 식으로 아니, 그 질문이 지금 아니라, 요구하는 아니, 장관님, 요구하는 용어의 아니에요? 정밀도가 다른 거예요, 차원이. 장관님, 그러니까 국토부가 예. 지시해서 종점 변경한 건 아니죠, 이 용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 그렇게 말씀을 계속 해오셨잖아요. 도로국장님, 나오실 필요는 없는데 이 문제된 용역 발주는 국토부가 하고 지원기관은 도로공사 이렇게 해서 도로공사가 실무를 같이 많이 챙겼죠. 네. 이 동해종합 뭐 기술공사 여기가 월간 진도보고서도 제대로 제출을 안 하고 용역사가 제출한 서류들은 뭐 온갖 때 오류 투성이로 지금 지적되고 있고 준공 100% 안 됐는데도 됐다 이러면서 18억 얼마 이렇게 지급되고 뭐 진도보고서를 국토부가 뭐 대신 작성했네 안 했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이걸로 지금 공무원 징계 의결 한 해 만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용역사가 뭐길래 KDI 국책연구기관이 2년에 걸쳐서 내놓은 결과를 두 달도 안 돼서 뒤집어서 새로운 안을 제시하고 여당 의원님들은 줄기차게 이 용역사 증인으로 부르자는 얘기만 하고 국토부 공무원들은 이 업체가 뭐 만들어야 될 보고서까지 대신 작성해줬다거나 미제출, 엉터리 제출 지금 묵인해줘가지고 징계까지 당하게 생겼고 그게 너무 이상해서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있는 업체인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의문이 좀 풀려요. 장관님이 가장 혐오하시는 척결하겠다고 하시는 이 국토부와 국토부 산하기관 정관 채용의 끝판왕이더라고요.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게 이 동해 용역사예요. 민간인이라서 이름은 다 가렸는데 여기 도로 SOC 부문 사장이 조땡땡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2021년 12월에 도로공사 1급으로 퇴직하고 작년에 이 회사 취업한 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공직자윤리법에 이상하게 도로공사는 유독 제외돼 있어가지고 1급인데도 이분이 심사를 안 받았는데 이분이 LH나 국가철도공단 재직하고 있었으면은 이거 취업 제한 대상자거든요. 이분이 도로 SOC 부문 사장이고 다음 슬라이드 이분뿐만이 아니라 저게 78명이거든요. 정책 임원 리스트? 근데 제 소름 돋을 정도인데 국토부 출신이 뭐 사장, 회장 뭐 이사 부사장, 도로공사 출신이 뭐 사장, 뭐 부사장, LH 출신도 한 10명 있고요. 78명의 전관이 막 바글바글해요. 전관의 진짜 끝판왕.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막 이런 사장 이런 거 명함 파서 다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장관님이 뭐 제일 잘 아시잖아요. 전관들이 현재 후배들한테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크고 또 그 폐해가 얼마나 막대하고 근데 정관들만 현직한테 영향을 미치겠어요? 현직들도 이 정관들 통해서 용역사에 이런저런 코치도 하고 요청도 하고 쫀득쫀득하게 그렇게 밀착돼 있는 게 바로 정관 카르텔인 거잖아요. 그 제가 이거를 보고 고속도로 종점 변경 뭐 배우가 누군지 뭐 있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 있다면은 그거를 가능하도록 명분을 만들고 기술적인 작업을 한 키맨들이 누군지는 좀 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권 카르텔, 뭐 정관 카르텔 혁파하겠다 이러는 장관님께서 이런 정관 끝판왕 업체, 국토부와 도로공사 현직들과 접착돼 있는 이런 정관 업체를 등에 업고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처가 게이트를 덮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매우 의심스러운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방적인 추측으로 그렇게 억측하지 마십시오. 저거 한번 저희가 보셔요.
아니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있는 대로 저희들이 내용을 다 검토를 할 거고요. 78명이나 가서 국토부라 쫀득쫀득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 지금 맨날 국토위 열 때마다 이분들 증인으로 부르자는 얘기만 계속 하셨잖아요. 저는 이분들을 알지도 못하고요. 이 내역을 알지도 못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맞아요? 표현들이 네. 물론 국회의원이시긴 하지만 네. 그렇게 일방적으로 단정적으로 해서 하면 그게 사실과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단정하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희는 정확한 진실이 필요한 거지 공모 당선된 그런 단정을 가지고 몰아가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정관이 재직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거의 죄악시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모 당선됐는데 관련도 없는 업체들까지 다 계약 취소하죠. 정관이 재직하고 있다는 이유 이미 계약이 완료돼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그대로 하도록 하되 경찰 수사를 통해서 문제 있는 부분만 저희들이 도려낼 거고요. 공모 당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있잖아요. 대해서 저희들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거기 때문에 중단을 시킨 겁니다. 정관 카르텔 죄악 아니에요? 계약이 아직 성립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중단을 아니냐고요. 시킨 거예요. 죄악이 아니냐고요. 사회악이죠. 사회악이죠. 그렇죠. 여기가 바로 사회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아니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다 검증을 해야 되고요. 그러는 이소영 의원님께서는 지금 뭐 손해배상 다 하니까 이 사람들 배제하는 게 배임이라고 아침에 또 주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어느 게 진짜입니까? 이소영 의원님? 자, 저 누우세요. 장관님. 네. 이 문제 그 뭐냐 철근 누락하고 관련도 없는 업체들을 공모까지 선정됐는데 귀책 사유도 없이 계약을 체결 해지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LH가 부담할 수 있다. 판례상 아니 철근 누락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왜냐하면 국토부 장관님이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장관님 그런 법률 용어 가지고 협박하지 마십시오. 협박이 아니라 공동정범이라고요? 아, 법대 나오셨잖아요. 제가 공동정범이라고요? 아니 장관님이 지시하셨다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알려드린 거라고요. 장관님 그, 아, 추측이 아니라 보세요. 의원님. 그, 이거 드릴게요. 아니, 자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이소영 의원님 질의 마치셨죠? 아 지금 저기 저 김혜국 의원님 예 김혜국 의원님 김혜국 의원님 좀 진정하시고 이소영 의원님 진정하시고요. 아 이게 저 질의가 다 끝났는데 우리 장관님께서 어제도 말씀하신 거가 뜻이 뭐냐 뭐 이렇게 이 질문을 주셔서 제가 아까 심상정 의원님도 추가 2분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실 위원님이 지금 순서대로 안 하기 때문에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시면 다시 정확히 5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 그 위원님들 지금 그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추가로 한 1분, 2분을 드렸던 건데, 그런 줄 아세요, 이제. 예. 그, 지금, 다음, 장철,